이대호 선수는 지난 두 번째 FA에서 원소속팀 롯데자이언츠와 2년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와 함께 은퇴를 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최근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눌러주세요. 이대호 선수가 예고한 은퇴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에 대한 팬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앞서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와 관련해 영상을 제작하여 저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추신수 선수는 2월 14일 자가격리 해제 후 첫 인터뷰 자리에서 이대호 같은 선수가 은퇴할 때 박수 받지 못한다면 과연 KBO 리그에서 은퇴할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라고 말하며 이대호의 은퇴 투어를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가 논란이 될 만큼 그의 업적이 부족했을까요? No. 이대호 선수는 KBO 역사에 있어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전무후무한 기록, KBO 리그 최초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국가대표로서의 활약 등 한미일 야구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우리나라 타자입니다. 이 대단한 선수가 은퇴 투어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선수도 은퇴 투어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반대 여론을 살펴보면 LG 트윈스의 레전드 선수이자 KBO 역대 최다 안타의 주인공 박용택 선수도 못한 은퇴 투어를 어떻게 이대호 선수가 할 수 있냐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용택 선수의 은퇴 투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는 야구 팬들의 여론이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서 무산되게 됩니다. 지금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 여론은 반대 의견이 다소 있긴 하지만 70% 이상의 야구 팬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사실상 개최되지 않을까요? 은퇴 투어의 기준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이대호 선수가 은퇴 투어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선수도 은퇴 투어를 논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